나나, 어제 알려준 대로 장다 봐놨어요. 안 그래도 답장 보내고 있었는데.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. 이따가 출근하면 볼 거잖아요. 그래도. 아, 근데 못 보던 재료들이 있던데. 이건 나나가 따로 시킨 거예요? 네. 시그니처 칵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요. 나나, 그것도 좋긴 한데 혹시 건물주랑은 잘 얘기해봤어요? 월세는 죽어도 못 깎아주겠대요. 이제 진짜 알바라도 뛰어야 될까봐요. 네, 나다가 왜요? 뛰어도 직원이 돼 같아요. 사장 됐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. 안 되겠다. 거기 어디예요? 내 얼굴 빨리 보여줘야 우리 나다가 힘이 나지. 알았어요. 그럼 리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, 조심히 와요. 벗어도 돼요? 망했죠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시면 문 닫는 술집에 누가 오겠어요. 뭐 매출도 없고 모아둔 돈도 까먹은 지 오래고. 그것도 그런데 사실 제가 바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뭐 돈 말고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힘들었죠. 어서 오세요. 여기 QR코드 먼저 네, 체크해 주세요. 아, 이거 이렇게 안 돼. 뭐 솔직히 2020년은 없다고 봐야죠. 아, 무슨 카페에서 알바만 하는 게 그게 무슨 대학생이라고? 아, 당연하죠. 아, 진짜 동기들 얼굴 하나도 몰라요. 뭐지 그 뭐 줌? 뭐 그걸로 보긴 봤다. 그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. 잠시만요. 아, 이거 봐. 아니, 내가 무슨 사이버 대학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뭐 등록금이라도 좀 깎아주던가. 주문하시겠어요? 저 따뜻한 라떼 주세요. 라떼요? 아, 안 되나요? 아니요, 됩니다. 네. 네, 라떼 4,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. 어딜 가도 사람이 없네. 모든 게 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. 같이 오늘이 예쁘면 좋을 텐데
테니 오는 길에 한번 들어봐요. 음료 나왔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또 너무 눈부셨죠. 미안해요. 어떡하지? 제가 닦을게요. 거리두기는 지켜야 되니까. 앉아야 될 것 같은데? 제가 음료라도... 아니요. 괜찮습니다.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지 말랬거든요. 제 여자친구예요. 저도 있거든요. 남자친구? 아... 싫은 말고요. 그럼 전 아이스 초코요. 위에 휘핑크림 많이. 아이스 초코. 휘핑크림 많이. 아, 예. 네, 36.5도입니다. 와... 아, 이제 인터뷰 시작하는 거예요? 뭐랄까... 거짓말 같은 1년이었어요. 선녀랑 만나서 많은 걸 느낀 거,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요. 조금은요. 사실 선녀랑 하고 싶었던 게 진짜 많았거든요. 같이 손잡고 학교도 가고 싶고, 놀러 가고 싶은 데도 진짜 많았는데. 네네. 네, 제가 역 쪽으로 갈게요. 네. 학생이에요? 네. 근데 왜 이 시간에? 아, 지금 나 학교 안 가죠? 네. 맨날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 나와봤어요. 심심하겠다. 맞아요. 선녀는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공부만 하고. 그래도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그건 진짜 좋아요. 아, 아까 커피 엎으셨잖아요. 아, 그리고 이거 서비스. 어차피 못 팔면 버릴 거라. 와, 감사합니다. 아니,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이 마음까지. 내가 또... 아, 이게 말로만 듣던 마기꾼이구나. 마... 뭐야? 마기꾼이요. 마스크 사기꾼. 요즘 줄임말이 엄청 어렵더라고요. 저도 배운 지 며칠 안 됐어요. 잠깐만,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생겨 보인 거다? 그럼 그쪽은? 아, 저요? 전 당연히 아니죠. 나 만진남. 아, 맞다. 벗으면 안 되는데. 고마워요. 아, 이거요? 뭐 이것저것. 놀러 와요. 혼자 와도 좋고 친구랑 오면 더 좋고. 저도 잘 마실게요. 뭐야? 사정이 있어. 뭐 솔직히 딱히 뭐 나아진 건 없는데 라떼아트 하나 성공한 거? 어, 뭐 지금은 그걸로도 충분해요. 그거 못한다고 사장님한테 까인 것만 생각하면. 선녀의 마음. 사실 집에만 붙어 있어서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녀가 제 옆에 있고 싸우더라도 화해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. 아,
그리고 집안일도 엄청 늘었고요. 가게를 정비할 시간이 생겼다는 거? 사실 전 사장이 제 친구거든요. 그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인테리어도 좀 선보고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. 당연히 데이트죠. 막 그 거리두기 풀리면 안 가봤던데 막 못 가봤던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거예요. 콘서트에 가보는 거?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요. 그리웠거든요. 새로운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이고 싶어요. 손님 맞을 준비도 다 했겠다.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려고요. 우연씨 화내니까 더 귀엽다. 네, 데니. 저 이제 나왔어요. 글쎄요. 안녕. 기분이 좀 좋아져서요.